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오늘 하루도 투자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이빨을 꽉 물면서 어금니에 땀이 나도록 참으셨던 네. 정말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아야 돼 이렇게 고생하셨던 투자자분들 네. 아침 시초가 나오기 전만 해도 시세 보셨던 분들은 가슴이 약간 두근두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 독일마을 분들은 아마도 이번 장 잘 버티셨지 않았을까, 저희들과 더불어서 잘 버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실 오늘 아침에 네. 출근할 때 만났잖아요. 네. 출근해서 네. 미국장이 한 1% 넘게 빠져가지고 아, 오늘도 좀 걱정이 되는데 힘내자 네. 하고 시작을 네. 했는데 그렇죠. 힘내자 하고 시작했었죠. 네. 근데 좀 장이 빠져서 시작해서 아니야 다를까 했는데 반등이 네. 좀 세게 오더라고요. 네, 코스닥은 뭐 1% 거의 시작하자마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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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니 그랬는데 또 갑자기 네.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가 이게 이거야 하는데 사실 아침 그 장 전에 기분으로 생각하면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뭐. 네. 증시 변동 폭이 너무 컸어요. 이 정도만 해도 네. 고맙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네. 네. 우리 그 독일 마을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제 장 그 우리 그 동영상 댓글 네. 하나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아, 예. 잘하고 계시다는 거 욕을 하시든지 네. 네, 뭐 하시는데 이분은 욕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코스닥 수급이 줄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점점 마음에 화가 쌓여서 그간 주식 공부하느라 멀리했던 성경을 펼쳐서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좋아요가 14개가 달렸고 밑에 댓글에도 저도요 저도요 달렸어요. 본인만의 예, 감정 컨트롤을 하는 그럼요. 방법으로. 욕을 하시든가 기도를 하시든가 네. 저도 오늘 뭐 회사 안 나오고 뭐 저희 기도원이나 뭐 사찰에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훈을 삼아야 될 게 하나 있어. 기도하는 건 아니야. 진짜 무슨 말이냐면 아 이분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왜 기도를 하냐. 현금이 없는 거지. 그죠? 현금을 똑 떨어뜨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무리 그 힘든 상황이 와도 아무리 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도 우리 현금을 다 떨어뜨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지 말자고요. 현금을 좀 들고 있자고요. 응? 그래서 언제 사지? 언제 사지? 이런 마음. 네. 응? 네, 그런 마음 들 수 있도록 현금을 항상 좀 남겨두시는 우리 증시각도의 TV 시청자분들 되시기를 우리 서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락장 한번 하면서 한 칸씩 커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손톱 자라듯이 투자의 실력이 한 칸씩 커져가는 겁니다. 네. 네, 항상 배우는 건 하락장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좋을 때 취할 때는 배울 게 없어요. 항상 이렇게 뭔가 복기록을 쓰고 싶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한 칸씩 성장하는 거니까 이번 하락장에도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저희들도 모두 같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56% 빠졌고요. 코스닥은 0.7% 올랐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조금 신기했죠. 눈에 띄었습니다. 신기했어요. 네. 코스피에서 네. 1000억, 코스닥에서 23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돌아왔나 이런 생각도 그래서 지금 환율을 봤더니 환율 깜짝 놀랐죠. 네. 장중에 환율 안 보다가 이 외국인들 수급 보고 환율 봤더니 지금 얼마냐면 1126원 90전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달러 환산으로 여러분의 재산이 0.5% 늘어났습니다. 장중에. 네. 일단 0.5% 먹었어. 우리는. 네. 정말 빠르네요. 2주 전만 해도 1150원대가 바닥이다. 이런 예. 얘기 나왔을 때 1160원, 70원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벌써 1120원대가 왔고 예. 지금 뭐 1000원도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건 좀 심했고. 네. 아, 좀 점점 전망이 오바하는 내려가요. 사람들이 있더라. 해보면 꼭 오바하는 사람들이 있어. 난리 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주력이 되면 그건 끝난 시장이야, 항상. 네.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말자, 항상. 네. 어쨌든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샀어요. 네. 오늘 2,300억이나 샀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닥 2,300억 7배 하면은 1조 4천억, 5천억 산 거는 1조 5천억 산 거는 마찬가지 거래소 기준으로. 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더 샀었는데 예. 장 후로 갈수록 조금 빠졌고요. 네. 오히려 개인들이 처음에는 코스피를 좀 팔다가 음흠. 장 후반으로 갈수록 1,000억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시초가에 우리가 어제 이야기하던 일부 반대 매매가 조금 나온 것 같죠. 네. 그죠? 시초가에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시초가에 좀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바닥은 반대 매매와 함께 그리고 우리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반대매매 안 당하도록 신용 쓰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미 상원에서 11월 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끝났네. 대선 이전에 부양책 합의가 물 건너갔습니다. 네. 이거 알았겠죠? 미국 시장 그렇게 빠질 때는. 어제 오늘 보니까 부양책 포기야. 포기였었거든. 네. 그렇죠. 기대감이 많이 꺾인 상태로 이제 장이 빠졌는데 네. 확정 뉴스가 나왔고요. 이 뉴스가 나오면서부터인가 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기 네.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연준안은 오늘 상원 본회의를 네. 통과를 했습니다. 이거 통과하고 이제 의원들의 대선 운동 참여를 위해서 휴회한다고 밝혔고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대선 이후에 레임덕 기간 동안 부양안이 통과가 되는 게 그다음 목표겠죠. 근데 이것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 채권 시장에서 반영하듯이 민주당이 완전한 토털리하게 승리를 하게 될 경우는 아마 뭐 되겠죠. 네. 그럴 네, 경우에는 되겠죠. 네. 그러면 네. 되겠는데 채권 시장이 약세로 돌아온 걸 봐서는 바이든 쪽 이익권도 있고요. 네. 부양책 부도권도 있고 그리고 과연 바이든일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보셔야 돼요. 오늘 다시 뭐 이건 부도가 났으니까 이미 반영을 다 시켰고 또다시 바이든이라고 한다면 또 채권 시장 약세로 넘어가겠죠. 네. 예, 충분히 그렇고 달러 약세. 한국 시장 반영됐고 중국 시장 반영 안 됐어요, 지금. 그렇게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내 3분기 GDP 발표를 했는데요. 전기 대비 1.9% 반등해서 3분기 만에 성장 전환을 했습니다. 네. 네. 건설 투자는 이제 7.8% 마이너스가 났고요. 네. 이제 설비 투자가 플러스 6.7%. 그다음에 자동차와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15.6% 급증을 해서 결국 네. 수치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설비 투자면 아무래도 기계 투자인 건 거죠. 네. 설비 증설.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입은 원유와 화학 제품 중심으로 4.9% 정도 늘어서 네. 순수출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4분기에는 전기 대비 한 1%가 조금 안 되게 0% 중후반대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네. 2020년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대 전망되면서 네. 주요국들 대비 굉장히 선방할 것으로 예상이 거죠. 됩니다. 선방한 겁니다. 진짜. 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소식인데요. 한 달 전 시점에 너무너무 핫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죠. 장외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핫했는데 이번에 미국 사모펀드 텍사스 퍼시픽 그룹 TPG라고 불리는 데서 4천억 원 투자를 네. 받았는데 TPG는 이제 3년 전에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분 27% 네. 투자를 하면서 이번이 카카오 그룹에 대한 두 번째 투자이고요. 네. 지난달에 굉장히 핫했던 이유가 카카오뱅크가 장외에서 시가총액이 한 36조에서 40조까지도 본다 이런 매도 호가를 기준으로 좀 기사를 쓰는 내용이 많으면서 좀 거품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네.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상장 주식들의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예스24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미국 사모펀드가 투자를 할 때 기업 밸류를 10조 원 정도로 추산을 네. 했습니다. 10조 원도 적은 건 아니에요. 네, 적은 건 아니죠. 신한지주가 15조고 KB가 17조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업력이 수십 년 된 회사들하고 정말 육박할 정도니까 지방은행보다는 훨씬 높고 그러니까 이건 대단 물론 뭐 파급력은 대단할 거로 보여지고 네. 또 가격이 그렇게 높가가 높았다 떨어진 거는 일부 이건 얘네들은 진성으로 다 파악을 해서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줬다는 건 적게 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기존에 너무 기사가 자극적으로 36조 막 40조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이성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네. 이성의 필터를 저희에게도 좀 빌려주십시오. 네. 우리 투자자에게도 좀 빌려주시고 이성의 필터가 필요해요. 네. 네. 그다음에 삼성 SDI에서 오늘 컨퍼런스 콜을 했었는데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내년에 연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3분기에는 이미 손익분기점 수준에 도달을 했다고 밝혔고요. 예. 내년 1분기에는 전지 수요가 좀 약해서 올해 4분기 대비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 이를 저점으로 해서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 달성할 거다라고 예. 했고요. 그다음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얘기인데요. 네. 이제 화웨이의 패널 수출하는 이제 미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음흠. 9월 15일부터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지속이 됐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국내 기업 중에 첫 허가 사례이고요. 음흠. 이번에 허가받은 제품은 스마트폰용 OLED 패널입니다. 기존에 이제 인텔이나 AMD의 PC용 CPU에 대해서는 일부 허가를 받았었고요. 네네. TSMC도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는 화웨이 공급이 재개됐다는 이야기도 아직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점점 제재가 풀려가는 거 아니냐 하는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공급 허가가 나오는 부분들은 대체로 이제 5G
같은 이런 핵심 칩이 아니고 네네. 뭐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던가 뭐 PC용 CPU라던가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라던가 네네. 이런 좀 사이드 제품들이 있어서 아직은 좀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 네, 자체 개선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 기린 칩으로 최근에 또 뭐 만들었다고 휴대폰 만들었다고 나왔는데 네. 자체 칩으로 만들어도 그 소프트웨어를 담지를 못하니까 한계가 네.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네. 그리고 오늘 좀 굉장히 놀라웠던 대형주에서의 폭등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렇죠. 기아차였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 네. 어저께 장 끝나고였죠? 아, 장 중에 나왔었나요? 네. 예. 네. 그래서 어저께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걸 말하고 왜 저는 안 샀을까요? 굉장히 후회가 됐었는데 네. 적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분기에 플러스 흑자가 나왔어요. 2천억이나. 네. 그래서 뭐 충당금 1점 몇 조 이거 반영을 안 했다면은 엄청난 흑자인데요. 네네. 물론 현대차도 많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네. 기아차는 더 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네. 현대차는 오늘 1%가 조금 덜 올랐고 음흠. 기아차는 10%나 올랐습니다. 대형주가 10% 올랐을 때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사전에 사실 다 알고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턱턱 사는 그 정도의 순발력은 안 되시잖아요. 아, 그렇죠. 가치 투자자라서 그래. 네. 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가치 투자자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가치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아 이거 정말 싸서 내가 일부 사고 있던가 그걸 추가로 한다던가 아니면 사야지 하고 있었을 때 뉴스가 나오면 그때 대응을 하는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이슈인데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네. 6대 경합주에서 지지율 격차가 조금 축소가 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진짜 네, 초접전 힘들어 죽겠어. 상황입니다. 아, 이거 거의 매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네. CBS 방송이 20일부터 23일까지 여론조사 실시를 했는데요. 네,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네. 이제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예. 이제 플로리다 일단 지지율 차이 격차만 말씀을 드리면은 6대 경합주 위스콘신에서 6% 포인트, 애리조나 5% 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 4% 포인트, 플로리다 2% 포인트, 네. 조지아와 아이오와는 격차가 없습니다. 아, 그럼 플로리다, 그 조지아, 아이오와는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뭐 CBS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고요. 네. 다른 조사 기관은 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사전 투표가 엄청 많은데 사전 투표는 대체적으로 민주당 분들일 그렇죠.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씨, 쟤네들 저렇게 하는데 우리라도 빨리 가서 복수해야 돼.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네. 어떤 각성. 그래갖고 더 뛰쳐나오게 하는 더 자극을 시키는 예,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럴 충분히 수 있죠. 그래서 뒤집 이게 그리고 주에서만 이기면 되는 거잖아. 선거인들만 이기면 되는 거니까 네. 뭐 다른 거 많이 주더라도 큰 주에서 이기면 게임 끝내 뒤에 역전시킬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전투표 참여자는 현재 5,860만 표 나왔고요. 16년 대선에서는 5,800만 표 해서 이미 이걸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최근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신규 유권자하고 그다음 기존에 좀 무관심했던 이런 계층들의 투표가 많아서 전체 투표율 기준으로는 역대 대선 중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끝내고 네. 오늘 아침하고 지금하고 기분 어떻게 다르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아침하고 네, 시작하기 장전과 네, 미국 시장 딱 아침에 펼쳐봤을 때하고 네, 어떤 지금 상황은 어떠신 것 같아요? 사실 아침에는 출근길에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네. 미국 시장도 빠지는 거 보고 우리나라도 어제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코스닥이. 네. 그래서 아 이거 또 최소한 1% 넘게 빠지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반등이 있는 거 보고 좀 안심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다 끝나고 보니까 좀 크게 이게 변동이 크게 그러니까 코스닥은 뭐 조금 올라서 끝났고 근데 변동성 네. 엄청 큰 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네. 근데 목소리가 약간 울먹거리는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 아직은 울먹거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네네네. 네. 아 진짜 아침에 저도 미국 시장 딱 열어보고 채권 시장 가격이 어제 저녁부터 좀 그래요. 환율이 뭐 위안화가 튀기 시작했거든. 네. 이제 위안화 약세를 확 튀면서 아싸 이런 느낌 드는 거야. 아뿔싸 이런 거죠. 네. 그러면서 시장 딱 열어봤는데 도대체 어제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또 얻어맞아야 되나? 그러면서 분명히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우리 댓글에 보시면 욕하는 댓글들이 있거든. 아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반전 포인트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지. 야 이 병신들아, 너희는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막 이런 댓글 있잖아. 우리 굉장히 격조 높으신 시청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댓글들. 보면서 아 이제는 끝이 거의 다 왔는데 심리지표상으로는 끝이 왔는데 하,
이번에 한두 번 더 떨어지나? 아, 뭐지? 막 이러면서 왔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그 극점에서는 어떤 그 지표나 숫자나 이성적인 어떤 썸띵보다는 이 감각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느꼈는데, 아, 놀랍도록 그 감정과 거꾸로 가는 시장. 그러니까 모두 안 된다 그러면 의외로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런 흐름들이 다시 좀 포착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댓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이 나쁠수록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 위로하시더라고요. 아, 댓글이 나쁘면 바닥이고, 댓글이 너무 좋아. 황홀해. 막, 오빠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안 좋아. 그런 거는 조심하시고, 그래서 댓글을 거꾸로 한번 좀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모든 거에서 이렇게 의미를 찾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이 의미는, 이번에 저는 댓글에서 조금 예전부터 계속 느끼던 건데, 아, 이번에도 좀 그렇구나. 예. 그럼 어느 정도 바닥으로 왔다라고 보실 수. 오늘 반대매매가 좀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은 부양책이 확실히 부도났잖아요. 네. 부도난 게 어제, 오늘 새벽에 반영이 된 거면 땡큐지. 근데 이게 덜 반영되면 하루 더 반영될 것이고, 네, 그럼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하루 이틀은 좀 추적추적 할 것이고, 네. 네, 근데 아직 미국 선물은 그냥 아직 약간의 플러스 상태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여기서 더 하락할 것 같진, 제 느낌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항상 느끼시지만, 뭐 내 마음이 나쁘면 그렇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 마음이 좋으면 그때 조심하십시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네. 그리고 항상 이제 불확실성을 시장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악재가 터질 것 같은데, 제발 안 나와라 하는 이때가 제일 공포의 정점인 것 같고, 막상 이렇게 악재가 딱 터지고 나면 그때가 그렇지.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쌓일 때 있어. 아, 이럴 땐 조심해야 돼, 그죠? 네. 네. 오히려 이렇게 뻥 터져서 아이고 망했네. 그러니까 어떤 심정이 드냐면, 야, 요거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심정. 그들 심정이 들으면 거의 바닥이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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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